대학 과정에서 대학 1년 차에서 첫 인공지능 수업은 딥 러닝 옥스퍼드 대학에서 만든 겁니다. 교수는 난도드 페리타스라고 하는 분이죠. 이분이 아주 강의를 재밌게 잘 하시는 분입니다. 그런데 요 수업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수업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내용 자 Let's start with our introduction as to why we do machine learning. 이분이죠. We've seen a lot of the reasons for doing machine learning in the previous class. 이분이 수업인데 상당히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것을 이제 첫 수업으로 이렇게 둔 이유가 뭐냐니까 내용 자체도 일단 평이하다는 점에서 이전에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상당히 수학적으로 조금 난이도 높습니다. 높은 수준의 수학적 배경 백그라운드를 좀 요구하는 수업입니다. 그리고 내용 자체는 평이한데 수학적 백그라운드를 좀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. 많지는 않고 몇 군데 있는데 그래서 위치를 대학 1년차에 뒀습니다. 내용만 따진다 그러면 중등 4년차 첫 강의나 중등 3년차 정도 수준의 강의인데 수학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대학 1년차에 두었습니다. 에피소드 수는 100개입니다.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들이 많으니까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고 하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.